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삼성전자 이제 금요일 날이죠.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일단 실적 시즌이 지금 개막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 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등이 본격적으로 좀 부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적주들이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날 산업 이제 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한 걸 보게 되면 3월 17일 동향에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4.5% 좀 하락을 했고 작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제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을 보게 되면 약 7천억 원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95% 정도 급감. 작년도에 약 14조 원이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월 수출 같은 경우도 46억 달러 적자로 13개월 연속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경제 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2분기 이후부터는 일단 리세션에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200으로 전체적으로 좀 넓힌다 하더라도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7주 연속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이 좀 1분기보다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중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박스권 흐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이번 주부터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좀 더 관심하는 그런 포인트를 전략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이 개막함에 따라서 실적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SK오션플랜트인데요.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11월 달이죠. SK 그 그룹사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SK 에코플랜트 자회사로 일단 편입이 되었는데 일단은 예전에 이제 상하 MET라고 하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강간, 그다음 조선 기자재,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좀 제조하는 회사인데 아시아나에서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매출 비중이 이제 2019년 19%세요. 올해 이제 54%, 내년에 64%로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을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도에 이제 8월 발표됐던 IRA의 이제 법에 의하면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청정에너지 확대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을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일단 오프마진이 약 79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11%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도 약 9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30%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조 원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매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올해도 외형 성장이 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띄고 있고 일단은 올해 이제부터 시작되는 27년 신야드 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캐파학적으로 인한 외형 레벨업이 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50만 평 규모의 부지에 VC 하부 구조물을 전용 공장을 신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현재 매출액이 1조 원 규모에서 3조 원 규모로 좀 성장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는 회사고요. 수급적으로도 보게 되면 지난 28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약 20만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주가 흐름은 19,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25,000원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보신다 그러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상으로 그렇게 크게 무리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적주에 맞춰서 실적 상향 종목 안정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종목으로 SK 오션 플랜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